All I wanted was a bit of honesty, but you were fronted and never really wanted me. When I asked you if you wanted to be more than friends, you went ahead and lied.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우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더 조용한 일상이어서 제 목소리를 넣어보았어요. 이날은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한국역 근처에 있는 아늑한 카페에 왔어요. 이곳 메뉴에는 커피 종류만 있어요. 저는 카라멜 라떼를 시켰어요. 오늘은 친한 동생이랑 전시를 보려고 만났는데요. 커피 마시고 바로 왔습니다. 1층은 옥상철 작가님의 전시예요. 저는 아도이라는 밴드의 앨범 아트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선명한 컬러와 그림선이 참 매력있게 느껴졌어요. 저희는 티켓을 구매해서 2, 3층에도 올라가 보려고 해요. 도슨트님의 설명이 좋다는 후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저는 따로 맞춰서 오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미리 알아보고 방문하시길 추천해요. 여기는 나만의 만두 레시피를 적는 곳. 괜찮아. 잘 나온 것 같아. 이거 한번 들어볼까? 이거 들을 수 있나?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여서 다 만져볼 수 있어요. 나는 이 그릇이랑 저거 너무 예뻐. 3층에 올라왔고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로 직접 전시를 꾸밀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요거 커피 티백으로 커피 먹으려고 해요. 오늘은 집에 두유 사놓은 게 다 떨어져가지고 웬만하면 오늘은 그냥 집에만 있으려고 하거든요. 편집도 해야 되고 해서 점심은 간단하게 먹고 이따가 저녁 먹을 때 맞춰서 나가서 장을 보거나 사 먹거나 잠깐 그때 한번 나가려고 해요. 이거 지난주에 성수에서 샀던 그 버터예요. 카라멜 피칸 버터. 두 가지 종류의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빵에 발라 먹을 수 있는 그런 달달한 종류가 있었고 파스타나 뭐 덮밥 같은 거에 넣어서 먹는 요리용 버터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 이렇게 빵에 발라 먹는 거라면은 저는 미니 사이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인데 제가 오늘까지 쉬는 날이어서 오늘은 혼자 연희동 가서 시간 보내려고 해요. 연희동에 되게 괜찮은 빵집이 있거든요. 피터팬 제과라고 거기 빵이 되게 먹고 싶어서 거기 갔다 카페를 가려고 해요. 오늘의 옷은 이렇게 원피스랑 가디건, 짧은 코트 입고 날씨가 많이 풀려서 이렇게 가볍게 입고 나가보려고 해요. 안녕. 오랜만에 혼자 시간을 보내려니 설레이네요.
먼저 빵집으로 갑니다. 피터팬 제과 도착. 빵 종류가 참 마음에 듭니다. 여기는 플레인 소금빵 종류가 소프트랑 하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초코 치즈 팥이 들어간 종류. 갑자기 감자빵도 골랐어요. 까놀레도 네 가지나 있네요. 이거 나중에 다 먹어줄 거예요. 이전에 친구랑 왔다가 좋았던 카페. 오늘도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카페가 넓어서인지 노트북 가지고 와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그냥 놀러 왔습니다. 집에 가서 빵을 먹을 거니까 라떼만 주문해봤어요. 시간 잘 보내고 갑니다. 지나가다 발견한 연희동의 반찬 가게. 반찬 종류가 참 많네요. 네, 도나 먼저 가보기. 오늘은 비빔밥 해먹을 재료들을 골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물 3종도 구매. 이전에 좋았던 소품샵에 또 방문했어요. 요즘은 새로운 곳보다 이전에 좋았던 곳에 더 많이 가게 돼요. 내부가 영상 촬영은 불가해서 사진으로 남겨보았어요. 오늘 저녁은 탕면을 만들려고 해요. 우동 2개, 양배추, 손질된 파. 오늘은 이거면 됩니다. 반찬 봉투에 다 담아갑니다. 배고파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심야식당에 나왔던 레시피인 탕면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치킨 스톡을 넣어서 간을 하면 끝이에요. 저는 이것만 넣어서 무슨 간이 되나 싶었는데 간이 되더라고요. 이거 우동면 하나. 원래 두 개를 사왔는데 야채 때문에 좀 양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하나만 넣어보고. 두 개 넣어야 돼? 진짜로? 야채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알았어. 동생이 두 개를 넣으라고 해서 두 개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소주는 냉장고에서 좀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다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국자 소리. 이만큼이나 한 끼에 먹나요 원래? 코코넛으로 기대 좀.
그냥 좀만 익어도 안 그런데. 맛있어. 아, 버섯도 넣으면 딱 있네. 그 뭐지? 송골송골하게 생기네. 뭐? 느타리? 그게 송골송골해? 먹겠습니다. 귀여워. 이렇게 같이 담아주셨어요. 너무 귀여워. 맛이 하나도 안 나네. 뭐지? 피터팬 제과점에서는 소금빵이 하드랑 소프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소프트로 사와봤어요. 재택근무하면서 먹을 커피를 사러 갈 거예요. 카페로 가는 건 아니고 마트에 가서 두유랑 카누를 사올 거예요. 맥심이라는 다른 선택지가 있어서 마일드로 한번 사보려고요. 이 두유가 파는 유일한 동네 마트. 작은 마트에는 이게 잘 없더라고요. 여기는 40년 된 제과점인데 저도 처음 와봤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빵 종류도 뭔가 모르게 유니크한 느낌. 동생이 시킨 초코빵. 귀엽게 생긴 쿠키를 가져가요. 제가 예전에 이 동네에서 살 때부터 봤던 빵집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들어가볼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냥 진짜 동네에 있는 작은 그런 빵집이라. 근데 이렇게 귀여운 쿠키랑 이렇게 빵들을 팔고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왔어요. 같이 커피 먹기로 했어요. 이거 코코 스위트라는 거를 동생이 갖고 왔는데 이걸로 커피를 타면 되게 맛있대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처음 보는 물건인데 이걸로 한번 코코넛 커피를 만들어 보려고. 오. 코코넛 시럽 같은 게 들어있어요. 연유 같은 맛이다. 코코넛 향이 나는 연유 맛. 딩동댕. 맥심을 한번 사봤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엄마가 드시던 것만 보고 이렇게 제가 사가지고 집에서 먹는 거는 처음이에요. 홉스본 거. 그만해, 그만해. 오, 안 돼. 얼음 좀 넣어줄까? 이게 뭘까요? 숟가락이요. 여기다 놔두세요. 와, 초코가 낭낙하네. 왜 이게 딱딱해 보였지 사진에서는? 나는 촉촉해 보이더라고. 만족스러우세요? 어때? 별로야? 어때? 궁금해. 어때? 어때? 초코 맛이 별로 안 나. 아, 아쉽다. 초코크림이 아니라 이 위에가 초코맛이 나. 이거는 별로 초코가 아니야. 그럼 귀여운 걸 먹어볼게요. 저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안 좋아하겠노? 예? 거짓말이네. 저는 글쎄 입에 넣어버리는 게 안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귀여워. 귀여워. 실물을 봐야 되는데. 응? 맛이 안 나네? 어, 뭐지? 진짜 많이 넣었는데? 안 되겠어. 코코넛 향만 나. 응? 기다려봐요. 내 빵 고르는 재미가 있게 써놨더라. 너무 귀여웠어. 누가 그린 건지 정말 귀여웠어.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 먹어보자. 해저동물 같아. 너 쓰레기야? 운동 끝나고 갑자기 쭈꾸미 먹으러. 힘찬 발걸음. 동생한테도 전화해서 소환했어요. 혼자 음식 주문하고 기다리는 중. 맛있겠다. 아비에 쭈꾸미 볶음 올리고, 콩나물 올리고, 오생채 올리고, 슥슥 비벼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녀와 쭈꾸미 먹는게 소원이었던 거다? 난 쭈꾸미를 안 좋아해서 안 먹을 생각이었는데 어머니. 아, 나 이거 너무 좋아했어. 맛있어. 약간 매울 때 사라진 종동 묵사발을 먹으래. 이름이 그거야? 응, 저기 써있어. 맛있지? 응. 나중에 포장해서 와야겠다. 약간 된장 맛 나. 포장하면 훨씬 싸. 이렇게 화귤? 화귤이야 이거. 화귤이랑 두부 과자를 샀어. 밥 먹으러 와서 쇼핑. 저는 요즘 따릉이로 자전거를 배우고 있어요. 자전거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신나게 놀았더니 잘 시간이 다 됐어요. 제 목소리를 입힌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